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줄 제품은 벨라에서 나온 닌자 터틀 제품인데요. 10275 버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된 오닐 박사, 뭐 일명 뭐 컬비 박쥐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정품에 있는 거 갖다가 베낀 거겠고요. 돌연변이가 된 오닐 박사는 컬비 박쥐로 변신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돌연변이들보다 야생 성향이 더 강하고요. 변한 다음에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에이프릴이라고 그러는데 말은 하지 못해도 딸은 알아보고 딸은 해치지 않는다 그러네요. 예, 뭐 그런 캐릭터인데 뭐 빌런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조립하시면 되고, 저번에 한번 박쥐는 어디서 나왔더라? 그 슈퍼히어로즈 헬리콥터 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랑은 뭐 다른 거겠고요. 총 10종류가 있어서 꽤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는데 자 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어우 투명 방패도 있나 보네요. 기대되는데 뭐 기대까지보다 뭐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싶은 정도. 예. 짝퉁을 사실하기보단 정품에도 이런 게 있는데 정품을 다 일일이 사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정품에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중국 타보어에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카드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자, 닌자가 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들어있거든요. 저 스케이트보드가 들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스케이트보드는 없고요. 그냥 밑에 발판이 들어있는데 싸구려 느낌의 발판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무기거치대 뭐 간단하게 대충 한번 슬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 들어있는데 아주 그냥 보석이 녹이 슬었는지 이렇게 아주 이뻐 보이진 않네요. 자, 칼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무기거치대는 완성이고요. 자, 이제 피규어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어디가 피고 어디가 딜까요? 어디가 피냐? 설명이 없어. 이쪽이 앞이구나. 이쪽이 앞인데요. 프린팅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의 프린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팔이 독특하죠? 팔은 빼볼까요? 으자! 팔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무슨 뭐 팔 자체가 날개라고 보시면 되죠.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는데 그런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얼굴이 있네요. 얼굴이 있어서 얼굴 끼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박쥐의 모습입니다. 배트맨 친구인가? 그리고 독특하게 이런 헬멧이 있어가지고요. 헬멧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워주시면 완성된 건데요. 오, 이렇게 괜찮다. 독특한 느낌이고요. 예. 물론 좀 프린팅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좀 싼 티가 나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요. 예. 귀도 멋지고 날개도 괜찮고 아주 독특한 구성인데 플라스틱은 좀 싼 티가 많이 납니다. 오, 뇌인가? 징그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키마의 전설에서 종종 레전드 거기서 보던 투명 방패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칼 이렇게 긴 거 돼 있는 거. 근데 얘는 팔이 날개라서 참 움직이기가 애매하네요. 예. 짜자자잔 다 덤벼라 나는 한우를 날면서 너희를 혼내줄 거다 이런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트맨하고 한 끗 차이고 얘는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하고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꽤 독특한 느낌이고 정품에도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보자 슈슈슈슈슈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